몰라 괜찮아요. 계속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배경음악처럼 돌아가면 대박이잖아요. 내 법계에서 계속 BGM이 돌아가는데 배경음악이 남아미 타국이야. 이렇게 예. 만드는 거예요. 뭐막 봄에 이러니 뭐니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하여튼 계속 그 배경음악이 돌아가고 끊어져도 되니까 또 돌아가고 자기 배경음악이 남우아미 타불이거나 뭐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 자비로 이게 계속 돌아가고 기독교 책 중에 순례자 관련된 책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예수님 자비를 이 기도가 진짜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느냐 막 그거를 화두로 막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법을 찾아다니는 책이 고전 중에 근데 그런 것처럼 배경음악이 뭐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. 배경음악이 남우아미 타불인 그 법계 그 마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차원에서 몰라 괜찮아가 배경음악일 수도 있는 거고 남우아미 타불이 배경음악일 수도 있고 불교 분들은 남우아미 타불을 구금으로 만들어라. BGM으로 만들어라. 이렇게. 기독교 분들은 예수님 자비를 우리 BGM이 되게 하자. 내 마음의 세계에서. 법계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세계에서. 이것도 재밌는 수행이지 않을까 싶어요. 참나각성은 참나각성이고. 그러니까 참나각성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내 법계. 법계라는 게내 마음, 생각, 감정, 오감의 세계가 법계인데 참나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내 생각, 감정, 오감의 세계 기본 배경음악 기본 정조가 남우아미 타불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. 예수님 자비를 흐르면 그 연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. 내 법계가 보호받고 있는 망상으로부터 번뇌 망상으로 잡념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지.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. 음악 듣다 보니까.